우리 금융지주에서 분리돼 민영화된 광주은행의 첫 행장에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며 출근 저지 투쟁도 불사하기로 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이사회가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광주은행장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한 행장의 선임을 최종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김 행장은 JB금융의 대주주인 삼양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지난 2010년부터 전북은행을 이끌어왔습니다. 자행 출신 은행장 선임을 요구하며 한 달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근 저지, 주총 저지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들을 표현하고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노동계 등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행장 취임에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JB금융지주가 큰 그림에서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좀 찾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은행의 시금고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도 신임 김한 행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새 주의자로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김한 행장이 노조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